여러분들, 이 녀석이 바로 식물계의 황소개구리라 불리는 가시박입니다. 가시박. 요즘 매스컴을 통해서 전국 방방곳곳에서 이 가시박의 피해 소식을 쉽게 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즘 이 가시박의 다양한 활용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연구진이 비알코올성 간질환에 굉장히 좋은 물질이 가시박이 있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말해주면 안 되는데 이 가시박이 북미 출신이거든요. 이 북미 인디안들이 말입니다. 이 가시박 줄기를 그 성병 치료에 쓴다 안 갑니까? 성병 치료에. 이 기가 막힌가 봐요. 아 참나. 그래서 그 북미 사람들이. 야 너 좀 뭐. 와, 이 정도면 매도가 아니면 사면발이네. 굿데이 유튜브 우마입니다. 여러분들, 이 생태계 요란종에는 말입니다. 양서류, 포유류, 곤충만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식물도 있어요, 식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의 콘텐츠는 생태계 교란 식물 특집 가시박털입니다. 녀석들이 바로 가시박입니다. 가시박. 자 여러분들 왜 가시박으로 불리냐면 9월쯤 되면 씨앗 뭉치가 여기저기 달립니다. 그 씨앗 뭉치에 가시가 막 돋아있어요. 그래서 이 녀석들을 가시박이라고 합니다. 이 가시박은 1990년도에 접붙이기를 목적으로 들어왔다는 설이 가장 유력해요. 그리고 2009년도에 생태계 교란종으로 지정이 됐어요. 이 생태계 교란종으로 지정된 데 있어서는 크게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엄청난 번식 능력입니다. 이 가시박은 이 한 개체에서 말입니다. 적게는 5,000개에서 많게는 2만 개까지 씨앗이 열린다고 해요.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두 번째, 엄청난 생장 속도. 요 가시박 줄기 끝이 보이죠? 자, 요 밑에다가 이렇게 짝대기 하나 이렇게 갖다 박아놓겠습니다. 이 환경만 갖춰지면 하루에 30cm 이상 자란답니다. 이 세 번째, 이 가시박은 한 해살이 덩쿨 식물입니다. 나무 같은 거를 타고 올라가요. 그래서 그 식목들을 고사시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타감작용. 이 타감작용이 뭐냐면 다른 생물들의 생식, 성장 이런 거를 방해하는 화학적 물질을 만들어내는 건데요. 자 여러분들 저게 보이시나요 지금? 지금 가시박이 이렇게 나무로 타고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요즘 위에 봐요. 나무 가지에 지금 하얗게 좀 주렁주렁 매달린 것 보이죠? 작년에 이 나무를 타고 올라갔던 가시박의 흔적입니다. 저런 식으로 저 가시박이 이런 나무를 타고 올라가가지고 광합성을 방해하고 타감작용으로 이런 나무들을 고사시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 가시박이 많이 자라고 있는 것 주변에는 이 생물의 다양성이 많이 떨어져요. 아주 못된 놈입니다. 아주 못된 놈이야. 자 그럼 우회하겠어요. 가시박 이놈 씨에게 한번 작살내야 되겠죠. 이 가시박은 말입니다. 이 시기별로 이 작살내는 방법이 좀 달라요. 먼저 제가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 가시막 유목이 보입니다. 한 5월 6월쯤 되면 이렇게 올라옵니다. 제가 하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아주 쉽습니다. 끝을 잡고 쏙 뽑으면 됩니다. 이렇게 뿌리가 나오죠. 네, 이렇게 제거해주면 돼. 자, 옆에 있는 걸 뽑아볼게요. 잡고 톡 닦아주면 자 여기 뿌리가 나와요. 이렇게 뽑아서 제거해주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면 지금 여기 보이는 이 가시막 유목들 있잖아요. 제가 싹 다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야 지금 나 카메라 앵글에 나와? 안 나왔지? 야 너만 도운 거 아니야? 나도 도워 임마. 해야 될 일은 해야 될 거 아니야. 아 정말. 야 임마 지금 장난해? 너 지금 나 해봐야 한 거 나와? 나 지금 나오냐고. 나 안 나왔지 이번에? 응. 장난해 너? 야 아저씨가 나 지금 여기 땡볕에 있잖아. 내 일이니까. 너 카메라 잡는 건 네 일 아니야? 그러면 임마 그늘에 쉬는 게 아니고 임마 나가가지고 잡아야 될 거 아니라 임마. 장난해 이 자식. 너 지금 여기 놀러 왔어? 집에 가 임마. 집에 가라고. 뭐 하는 짓이야 이거. 나 잠깐 뭐야 이거. 이거 웃기지. 야 뭐 하는 짓이야 이거. 뭐 하는 짓이야. 이거 뭐 시원해.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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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얘가 왜 이리 보채? 아니, 옆집 철수는 냉면 먹었대. 나도 냉면 사줘, 냉면! 우리 형편에 냉면을 어떻게 먹니? 에이씨, 몰라! 나 냉면 안 사주고 집에 갈까? 얘야!
엄마야. 흥! 화 그만 풀고 이 냉면 먹어. 와! 냉면이다! 엄마! 고마워! 잘 먹을게! 이렇게 맛있게 먹는 걸. 미안하다. 난 엄마 자격이 없어. 이마야, 엄마 없이도 건강하게 잘 자라 해. 시원해. 추억의 손맛이야. 이 뭐야? 어디서 이런 거 구해왔어? 초슬림 초경량 제품으로 착용시 가볍고 통기성이 우수하여 쾌적한 착용감을 제공하는, 요즘 같은 날씨엔 없어서는 안 돼 크림가드 G40 굴라이트 장갑이에요. 지기네 시원하다야. 이거 끼고 작업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장갑을 두 개 끼고 작업을 아까 전부터 계속 했어요. 자 손등 찍어봐요. 제가 오른손잡이거든요. 제가 일부러 작업을 좌우로 왼손 오른손 골고루 했어요. 어때요? 지금 차이가 좀 보입니까? 조금 미세하지만 차이가 납니다. 제가 확실히 제가 작업하다가 이렇게 바람이 불잖아요. 뭐 손등 시원한 게 이쪽이 지금 좀 더 시원해요. 이쪽이 오른쪽이. 어쨌든 이거 너무 좋네요. 장갑 계속 작업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잠깐 동안 했는데 이만큼 두 단 나왔습니다. 두 단. 아, 깔끔하다. 그죠? 5월, 6월 초여름에는 이렇게 제거를 하면 됩니다. 그 다음 가시박 7, 8, 9월에는 이렇게 조지면 됩니다. 한여름에는 가시박이 엄청난 성장 속도로 뻗어나가요. 이때도 뿔을 뽑으면 돼요. 제일 좋은 방법이죠. 뿔 뽑으면 되는데 이 가시박 줄기가 질기지 않다 보니까 뻗어나간 줄기를 제거할 수가 없어요. 툭툭 끊긴단 말이에요. 그 나머지 줄기들이 흉물스럽게 남아버리거든요. 그래서 여름에는 전부 다 장비를 이용해서 줄기를 다 베버리는 게 좋습니다. 뿌리가 제거 안 되면 다시 나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다시 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제거해주면 되죠. 그래서 9월 초까지는 계속 이렇게 한 달 주기로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9월 이후로 자라기 시작한 녀석들은 씨앗 맺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월까지 제거를 해주면 됩니다. 너무 덥습니다. 자, 아이고. 가시밭 버리러 갑시다. 아, 이거 가시밭 많네, 이거. 괜찮지? 차별에는 타이어 디자인을 통해 미끄럼 방지를 구현한 크림가드 G45 스토프 글로브가 있으니까 이 손을 보라고 이 그립감 말이야. 이 장갑이 없었다면 난 빠져 죽고 말았을 거야. G45 스토프 글로브. 이 짓거리도 못 해먹겠네. 여러분들 여보십시오. 아, 이발 깔끔하였습니다. 아 속이 시원하다. 이렇게 가시박 제거하는 거를 최소 3년에서 10년 정도는 해줘야 돼요. 올해 제거했으면 씨도 안 떨어졌을 건데 내년에 안 나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가시박이 진짜 무서운 점은 어마어마한 종자은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오세요. 자 여러분들 여기를 지금 제가 파볼게요. 자 이거 하나 열.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 바로 가시박 씨앗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아직 땅속에서 발아하지 않은 씨앗들이 엄청 많습니다. 이 씨앗들이 씨방에 이렇게 쌓여 있거든요. 자 이게 씨방이고 씨방에 이렇게 까면 씨앗이 이렇게 나와요. 자 이렇게 씨방도 있고 다른 풀들이 죽은 그런 줄기들도 있기 때문에 2년, 3년, 4년, 5년, 6년 뒤에 발아를 한다는 거예요. 얘네가 한번 났다 그러면 한번 난 자리는 3년에서 길게는 10년까지 계속 제거 작업을 해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녀석들 무서운 거야. 이거 봐봐. 이거 싹 난 거 봐. 금방 발아한 거거든. 이 뭐라 그런지 알아? 뭔데? 시방한 가시박시야 시바라라.
웃어? 너 이런 거 못 봤어? 씨발아. 여러분들 오늘 가시박 제거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이 맛있게 이걸 한번 해먹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무슨 요리를 할까 제가 고민 많이 했는데 여러분들 보세요, 이 잎사귀와 늠뜩한 게 이 호박잎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호박잎처럼 한번 쪄서 먹어볼 겁니다. 그런데 이 가시박만 먹기면 좀 심심해. 그래서 생태계를 교란시키고 있는 또 다른 녀석을 만나보러 가볼까 해요. 이 녀석은 아직 생태계 교란종으로 지정되진 않았습니다. 왜냐면 뭐 이 녀석이 좀 장단점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뭐 그건 좀 이따 얘기하기로 하고, 자 그러면 두 번째 녀석 한번 만나보러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가 어디냐면 경상남도에 위치한 작은 하천 앞에 와 있습니다. 각설하고 오늘의 그 두 번째 주인공 한번 찾아볼 건데요. 일로와. 저기 찍어봐. 저기 앞 찍어봐. 저 콘크리트 구조물에 저 분홍색 덩어리 붙어있는 거 보이세요? 저런 인공 구조물이 아니더라도 이 옆에 수초 한번 보세요. 이 수초에도 그 분홍색 덩어리들이 엄청 많이 붙어있다, 그죠? 자, 여러분들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자세히. 그 작은 알갱이들이 포도송이처럼 막 따닥따닥 엄청 많이 붙어있죠? 여기도 보세요. 여기도 있고, 여기 뒤에도 있고, 여기 뒤에도 있고. 엄청 많죠? 이 하천 온천재 이 분홍색 덩어리입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오늘 만난 녀석의 알입니다. 알! 하천이라든지 늪, 저수지 이런 데서 이 분홍색 알 덩어리들을 보시면 그 녀석이 무조건 있다는 겁니다. 와 진짜 너무 많다, 너무 많아. 뭐 사실 이 정도 알려드렸으면 여러분들 뭐 오늘 만날 두 번째 주인공 먼저 아실 겁니다. 지금 이 주변에 지금 계락입니다, 계락. 이거 큰 녀석 하나 있네. 자 그렇습니다, 바로 왕구릉입니다. 자 와 토실토실하니 진짜 크다. 자 그런데 이 주변 한번 보십시오. 바닥에 보시면 새까맣게 깔린 거 있잖아요. 그게 돌이 아닙니다. 전부 다 그게 왕우렁이 치폐 성패들입니다. 엄청 많아요. 실제로 이 왕우렁이 같은 경우는 IUCN 세계자연보전연맹에서 선정한 세계 100대 악성 침입 외래종 중 하나고요. 실제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다는 그런 뉴스 기사도 많습니다. 그런데 왜 생태계 교란 생물로 지정되지 않았냐? 사실 이 환경부에서는 십수년 전부터 이 왕우렁이를 생태계 교란종으로 지정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 친환경 농법에서는 이 농업계와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천에 우렁이 많은 이유도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이 주변을 한번 보세요. 이 하천을 기준으로 이 양쪽으로 수십 헥타르가 달하는 논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쭉 둘러봤거든요. 대부분의 논들이 우렁이 친환경 농법을 사용해요. 치묘에 우렁이 알들이 따닥따닥 엄청 많이 붙어있어. 그러니까 비가 많이 와서 논이 범람하거나 또는 수로를 통해가지고 이 하천으로 흘러들어온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농업계에서도 사실은 이걸 생태교란종 지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반대를 하는 겁니다. 생태교란종 지정되면 이 양우렁이의 사육이라든지 유통, 그런 사용 이런 게 전면 금지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친환경 농업계도 이 우렁이 이게 논 밖으로 못 나가도록 이런 탈출 방지망 같은 걸 설치하는 등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해요. 자 그러면 이 녀석들 한번 잡아볼 건데 아유 진짜 많아 여기. 여기 봐라, 이거 잠깐 주었는데 막 이만큼 주었다 이거. 보자 천아. 와우 와 형님 이 왕우렁이는 껍질이 얇아가지고 이게 엄청나게 크롭네 이거. 진짜 손 조심하셔야겠어요. 이거 손가락 그냥 날아가겠네. 아유 참. 아이고 왕다리네. 와 이봐라 사이즈 좋다. 내 저럴 줄 알았다네. 아, 형 배웠죠? 우리 껍데기 조심하라 캤는데 그. 아 참 내가 한번 봅시다. 왜 되는 거 한번 봅시다. 하지만 걱정하지 말라고 탁월한 내효성, 내마모성에 있는 MBR 4코팅기 적용되어 있고 보호장갑 테스트인 EN388에서 절단저항 레벨 C, 직김저항 레벨 4를 받고 가볍기까지 한 그린가드 G60 절단저항 라이트 글러브가 있으니까 말이야. 이 글러브만 있으면 우렁이 따위에게 다치지 않는다고. 그만하면 됐어요. 그만큼 했잖아요. 자 여러분들 오늘 잡은 왕우렁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뭐 이 정도 양이면 제가 할 요리 재료로서는 충분한 양입니다. 자 그래요 여러분들, 가시박, 왕우렁이 주인공들이 다 모였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요리하러 가봅시다. 아우 진짜 너무 고생했어. 아우 너무 더워. 자 여러분들 그러면 가시박잎집이랑 왕우렁이 강된장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료 먼저 소개시켜 드릴게요. 여기 보세요.
왕우렁이 강된장 먼저 만들어 봅시다. 자, 여기 보세요. 제가 미리 손질해서 왔습니다. 왕우렁이 강된장 할 때는 이 우렁 손질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먼저 잡아온 우렁이들은 2-3일 정도 물갈이를 계속하면서 해감을 뱉어내게 합니다. 그리고 삶아주는데 저는 혹시 냄새가 날까봐 삶을 때 된장 한 숟갈 넣어줬어요. 다슬기랑 다르게 우렁이는 큰 폐각에 이물질이 많이 붙어있어서 삶은 물은 요리에 사용하지 않고 버립니다. 뾰족한 도구를 이용해서 알맹이를 빼줍니다. 산란철이라 그런지 암컷은 살이 없는데 수컷은 크기에 비해서 살이 실하더라고요. 발라낸 살은 바로 쓸 수 없어요. 보시면 이물질이나 이런 점액질이 붙어있거든요. 밀가루를 이용해서 이 녀석들을 바락바락 문대주면 밀가루가 이물질을 흡착해요. 그리고 나서 그 밀가루를 깨끗하게 씻어주기만 하면 왕우렁이 손질 완료. 자, 강된장은 말입니다. 이 준비된 재료들 그냥 넣고 볶으면 됩니다. 그럼 바로 요리해볼게요. 기름 두르고 감자, 양파, 애호박, 새송이버섯 넣고 볶아줍니다. 어느 정도 야채가 익었으면 된장, 고추장, 고춧가루를 3:1:1 비율로 넣어주고 볶다가 멸치, 다시마, 육수, 설탕, 맛술을 더해서 끓여줍니다. 으흐이, 연병하고 파넣는 것 깜빡했네. 여러분들은 처음부터 넣어주세요. 국물이 조금 졸았으면 왕우렁이, 두부, 청양고추를 넣고 한 손끝 끓여내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유통기한 지난 참기름과 깨 뿌려주면 끝! 왕우렁이 강된장 완성! 이것보다 더 쉬운 가시방잎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없죠. 그냥 찌면 돼요. 네. 해서 뚜껑 열고 넣고 뚜껑 닫고 뚜껑 열고 완성. 자, 여러분들 이렇게 요리 완성됐습니다. 냄새 정말 좋습니다. 그러면 바로 먹어보겠습니다. 요거 다 같이 먹기 전에 이 재료 본회의 맛을 한번 느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먼저 가시밥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냄새는 오방에 질 때 나는 그 냄새 그 비슷해요. 한번 먹어볼게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생태 교란정 중에 제일 맛이 없습니다. 예, 그 호박잎도 먹으면 그 야채가 익었을 때 나는 그 아주 약한 단맛이 받치면서 구수함이 싹 올라오는데 이 가시방은 말입니다. 냄새는 좋았어요. 딱 거기까지야. 단맛이 일단 없습니다. 이게 이 야채 익혀 먹는 거는 이 단맛이 있어야 되거든. 또 입에 들어갔을 때 좀 가루같이 좀 풀어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굉장히 불편한 맛입니다. 그런데 뭐 호박잎에 비해 상대적으로 맛이 없다고 하나 먹을만은 하다. 가시방 이쯤 하면 됐고 왕우렁이 강된장 한번 먹어봅시다. 야, 이거 맛도 딱 하면 그건 범죄지. 쫙 해서 자.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들 기가 막혀. 두부, 양파, 호박, 감자, 우렁이로 이어지는 엑셀레란도 식감이 진짜 재밌어요. 오히려 여기서는 그 질깃한 그 우렁의 식감이 굉장히 빛을 발합니다. 너무 좋아요. 진짜 맛있습니다. 그리고 맛, 이건 뭐 엄청 맛있습니다. 야, 이 강된장 맛있어요. 뭐 종이 박스에 싸 먹어도 이건 맛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같이 한번 먹어봅시다. 자, 이렇게 가시방이 하나 찌고 밥 한 숟가락 이렇게 올립니다. 요 위에다가 강된장 하나. 이리 오너라. 기가 막히네 여러분들. 야, 이거 하나 더 싸 먹어봅시다. 우렁이를 많이 넣어야 돼. 우렁이 맛있네. 우렁이를 많이 넣어야 돼. 이거 맛있다 야. 자, 선생님 일로 오세요. 자, 어떠십니까? 기가 막히죠? 이거 야, 이거 뭐 먹을 줄 아네 이거. 아, 완전 밥도둑이네. 야, 이 아, 너무 좋다. 그래 임마, 이게 바로 최상의 그 기쁨을 느끼게 해주기 위해서 내가 그래서 널 굶기는 거야. 아, 진짜 너무 맛있습니다. 근데 너무 맛있는데 좀 덥다. 그거 좀 줘봐라. 좀 줘봐. 그래. 아유, 너무 시원해. 요번에 요 유한 킴벌리에서 여러분들 도와주셨어요. 저 같은 사람이 광고해서 그렇지 대기업입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다양한 그 기능성 장갑들을 만들고 있어요. 양반 이게 지금 광고하는데 뭐라고요? 대기업 광고인데 PPL을 왜 그따구로 하냐고요? 괜찮아요. 입금 됐어. 끝났어. 뭐 어쩌고 뭐 다 썼어. 없어 못 줘. 아무튼 여러분들 제품 여러분들 너무 좋습니다. 아, 착용감도 너무 좋아.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생태 교란 식물 특집 가시박편 왕우렁이 편 한번 해봤습니다. 이야기만. 여러분 다음에 더욱더 재밌는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웰다. 왜? 너무 덥다, 너무 더워. 어? 너무 더워. 아이스크림 먹고 갑시다. 좋지. 아, 덥다. 아, 진짜 덥다. 아이스크림 하나 먹고 시작하자. 예. 와, 진짜 맛있겠다. 아, 이 아이스크림 그렇게 먹으면 안 돼. 이렇게 먹는 거야. 어? 어? 이렇게 임마. 형님 손 안 시려우세요? 아 걱정하지 말라고. 너 이거 모르니? 기모원단과 아크릴 원사를 혼용하여 혹한기 다목적 작업장갑으로 사역 가능하고 이중 쿠션 구조로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내 손을 보호해주는 크림가드 G50 윈터 헤비글러브 터치야. 뭐 이 정도 온도는 뭐 살짝 따뜻하다랄까? 그리고 손가락마다 동도전사가 있어서 이렇게 핸드폰 터치도 할 수 있다고. 정말 터치감이 뛰어난걸? 와 저도 너무 갖고 싶어요. 녀석 이런 것도 모르고 있었다니.